집에 불리던 할머니. 네. 어느 분인지 알아요? 네. 누구신데? 외증조 할머니. 이분이 만신이었네. 예? 네? 내가 어지간해서 부채방을 안 들거든?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어지간해서 안 드는데 본인이 딱 들어차자마자 부채방을 그냥 직성이 남달라요. 우리네 뺨쳐. 본인 직성이. 네, 네. 우리네 뺨친다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네 사주인데 내려받는 사주다. 이래. 근데 직업됨이 되냐? 내가 봤을 땐 직업됨이 안 돼. 지금 하는 일 굴곡이 너무 심하고 들어오는 돈 다 깨지는 형국이야. 지금 그대가 나를 찾아왔을 때는 힘드니까 찾아왔겠죠, 그죠? 큰 물이네, 본인이 물이. 그 본인이 역량이 커. 그 이해심도 많고 많이 참고, 그죠? 그 대인관계가 참 좋아. 그래서 이해를 많이 해주고 참는 성격이고 폭발할 것 같으면서도 참아. 그러다 한 번에 터지고 지랄하지. 응? 맞지? 한 번에 터지면 씨 난리가 나지. 근데 그 참기까지 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죠? 본인은 조상을 해원을 시켜야 되는 명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뭔 소린지 알아? 해원이라는 거는 이제 절에서 말하면 천도지. 절에서 말하면 천도고 우린 해원이요. 네.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틀려. 조상 해원을 시켜줘야 되는 명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사람마다 무지막지하게 그냥 태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요. 그죠? 인연 줄 잡아서 조상 줄 잡아 태어난단 말이요. 뿌리가 없는 조상이 어디, 자손이 어딨어. 조상이 있으니까 우리네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조상이란 분들은 먼저 가신 분들이고 나를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들이잖아. 그분들을 해원을 시켜야 되는 명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본인은. 깊게 안 들어가겠어. 지금 대충 이렇게만 말씀드리십시다. 그 뭐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일단 직장 이게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발로 뛰고 말로 먹고 살고. 네. 발로 뛰고 말로 먹고 살고. 그래서 수입이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힘들진 않아요. 다른 데 그래. 비하면은 금전적인 게 그렇지. 금전적인 게 아주 진짜 힘들어서 막 지랄이 나는 게 아니라 너무 굴곡이 심하고 한번 들어왔던 돈 고스란히 쌓여가면 되는데 나갈 때면 한꺼번에 팍팍팍 나가버려. 눈에 띄게 나가버린다고. 그래서 지금 본인은 돈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줄어들면 불안해. 네? 그죠? 시작이요. 81년생이면 몇 살이요? 요즘에 본인 꿈 잘 꾸거든? 뭔 꿈꿨어 요즘에? 꺾인 건데 지금 까먹었고. 꺾인 건데 까먹었어? 네. 내가 물어보니까 까먹었지 뭐. 본인이 신이다 이래.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떡할 거야! 본인 대답.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맞잖아. 맞잖아.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나와야지 그러면. 아 오늘 왜 이래? 왜 오늘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자극을 하는 거야? 아휴. 엄마는. 엄마도 본인도 뭐 본인이 이북줄이야 이북줄. 본인은 플러스 성향이고 엄마는 마이너스 성향이네. 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애틋해? 그러니까 이게 애틋하다가도 예 네, 그런 게 있어서 애틋한 거야 그게. 떨어져 있으면은
엄마 생각밖에 안 나는데 막상 그러니까 만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 본인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아 그래요? 내가 왜 애틋했냐고 물어보면 엄마랑 본인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애틋하냐고 물어본 거야. 왜? 똑같은 사람들은 그렇잖아. 왜? 보면 저거고 안 보면 또 그립고 애틋하고. 잘해드려라. 엄마한테 잘해드려라. 하늘이 무너질 거다. 엄마 돌아가시면. 아 생각만 해도 눈물이. 그지? 네. 본인의 정신적인 자기가 본인이 뭐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본인의 정신적인 지식은 엄마다. 뭔 소린지 알아? 눈물 흘리지 마라. 내가 지금 애틋하다.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아, 좀 전에 찍은 양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왜 그러고 도대체. 왜 사람 자극을 하냐고 도대체. 아 오늘 희한하네. 막 할아버지 말 나왔다. 할머니 말 나왔다. 막. 그래서 이직하려고? 아니면 전향하려고? 그거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은 재밌어요. 일은 재밌는데 말품빨 구댕기니까 재밌지. 말. 에, 사람 만나서 얘기하니까 재밌잖아. 그런 거에서는 힘든 건 일적인 거에서는 힘든 건 없는데 이게 수입 문제에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차곡차곡 이제 모아야 될 텐데 자꾸 불안정할 거야 계속. 에. 그 길로 아. 가면. 아. 그 길로 가면 계속 불안정할 거고 오 요래가 좀 낫다 하나. 또 고비 놓을 거고 계속 그래 산 하나 넘으면 네네. 이제 됐나 싶으면 또 하나 산이 네네. 어떨 때 더 큰 산 들어오고 조금 낮은 산 들어오고 그죠? 네. 뭐 어떻게 풍파 겪는 거지 지금 내 대답은 그것밖에 없네 풍파 겪는 거야 이런 데 많이 다녀봤어? 어렸을 때 좀 다녀보고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오히려 안 가지 않나?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오히려 어렸을 때 가보고 안 다녔. 왜 안 다녔어? 에이씨팔 이렇게 이 말이 나왔어? 본인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 네. 맞잖아. 본인 생각에 아이씨팔 이게 이래니까는 가기 네.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혼자 살아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내 생활에서 이게 이제 내 만족도 안 되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어? 이러다 보니까 또 찾아오게 된 거고 고민이 그죠? 많아지니까 풍파야 그 어렸을 때 왜 점집을 댕겼겠어 어린 나이에 점집 잘 안 다녀 평균적으로 안 다닌다고 네, 근데 다녔다는 거는 끓은 거지 그리고 풍파가 시작됐고 내가 해줄 말은 그것밖에 없네 뭐 잘 되니 못 되니 이렇게 말 못 하겠네 나는 아, 분량을 길게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없네 이거.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근데 하던 짓도 지 싫으면 못 한다 그랬어. 근데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 살짝 그게 와서 그게 왔어. 그래서 그게 겁나요, 솔직히 제가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질릴 땐 질리잖아 또. 근데 이거 지금 너무 누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시점이 오면 제가 앞뒤 그럴 때는 앞뒤 생각을 안 하고 제가 확 해버리니까 그게 겁나서 솔직히 지금 눌러 참으라 할 수도 없어 내가 왜? 내가 본인 성격이 알잖아 이러다 보면 한 번에 터져버리면 진짜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저질리라 할 수도 없겠어 답이 없잖아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저도 저를 아니까 이게 겁나는 거야. 그럴까 봐. 그러기 전에 뭐 손재주는 있잖아. 아기자기하게. 네, 뭐 이런 거 시적 쓰는 뭐 이런 거 조금 하는 거는 잘해요. 그걸로 직업을 삼을 수는 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나이가 있어서. 근데 나이고 지랄이고 떠나서 네. 풍파요. 내 대답은 그것뿐이요. 그러니 답이 있겠어? 풍파를 잡아야지. 어느 방향으로 잡든지 그건 본인이 하기 나름인 거고 본인 신이다 그랬잖아 내가 본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참 잘 받아주는 성격이야 상담자로서의 역량이 크다는 얘기야 응?
그래야 안 그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딱 정리는 좀 해주니까 그래도. 풍파라고! 더 이상 뭘 해줘 내가? 해줄 말이 없어. 그냥 풍파 시작인데 뭐 어떻게라 어떻게라 해. 요게 올해 일이 아니요. 본인이 하기 싫은 거는 좀 됐단 말이요. 네, 이걸 참고 맡긴 건데. 근데 이만한 또 수입을 할 수 있는 게 딱. 그러니까 딴 거 가지고 안 차양해. 일해야 된다고 일. 일. 그럼 돈은 금전은 만지고 산다야. 내가 뭐 더 이상 말해봤자 계속 이렇게 나갈 거니까 내가 풍파여 해줄 말 없다 이러는 거예요. 해준 뭐해. 본인은 아직 마음도 안 먹고 생각도 못하고 아예 뭐 근접을 하나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잖아. 내가 얘기를 한들 이해가 와? 그러니까 해줄 말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풍파여 그 소리밖에 안 해. 할머니 그러셔? 풍파여 해줄 말 없다 이래. 응? 처음에 내가 부채방을 들었던 이유도 그렇고. 또 뭐? 어떡하라고 나한테. 내가 해줄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아 근데 저는 듣긴 들었는데. 듣긴 들었는데. 네, 듣긴 들었었는데. 와닿지 않으니까. 그잖아. 근데 저보다는 지금 제 친동생이 더 이렇게 하다고 그래가지고. 동생 그 이따 얘기하기로 하지 않았나? 엄마하고. 아, 예, 아, 예, 어. 예. 이따 얘기하기로 했잖아. 예. 지금 본인 것만 보자 그랬잖아 네, 내가. 네. 그 이유가 있으니까 이 내가 본인 것만 보자 그랬겠지. 기한이요. 맞아. 어차피 분량은 늘려야 되는데 엄마 거 동생 거 누면 분량은 늘어나잖아. 근데 하기 싫더라고 내가. 그래서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런 거야. 어떻게 이게 분량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없나? 아이고. 남자한테는 관심 없어? 관심은 있죠. 관심은 근데. 있는. 안 그래도 아니 야리야리하고 이쁘고 응?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 인물인데 왜 그러냐고. 그것도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여쭤보려고 했죠. 응. 결혼 그러니까 남자는 생기는지 생기는데 본인이 차잖아. 아, 그, 응? 네. 왜 차는 건데 도도해? 아니 그건 아니 둘이 무시한 성격인데 네. 까칠할 때는 한없이 까칠하지만 네, 네. 두리뭉실한다. 이 대인관계에서는 두리뭉실한 관계라고. 네네. 일적인 부분은 까칠할 수도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시원하게 주변 사람들 오히려 여자들보다 남자가 주변에 많은데 맞아. 그 사람들이 저를 이성적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상대방 본인이 상대방을 이성적으로 안 보기 때문에 아니. 본인한테 관심 있어도 딜이 안 들어오는 거야. 본인이 남자로 보이는 인간이 있더나? 없죠. 그래. 그 사람들은 바보냐? 나를 남자로 안 보는데 부딪혀봐야 깨질 건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 사람들은 남자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도 딜을 못 하는 거야. 너무 팍팍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 저는 그 생각을 그러니까 못 했네요. 그 중에서 본인이 남자로 안 보이니까 남자로 보이는 인간이 없어. 그냥 동료고 친구고 어? 선후배야. 그냥 그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속으로 관심 있어도 아씨, 딜했다가 깨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보기 좀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없잖아. 그냥 네, 네. 내 배필감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잖아, 본인이. 네. 그래, 그게 답이요. 아니, 나를 남자로 안 보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 관계 깨트려가면서 딜을 하겠어. 좋은 관계를. 남자들한테 인기 있잖아, 친구로서, 누나로서, 네. 동생으로서, 동료, 그제나. 네, 네. 인기 있잖아. 좋은 관계들이잖아. 예, 예. 그 깨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 저는 상대방들이 저를 그렇게. 아니요, 거꾸로요. 거꾸로요. 그렇다고 뭐 없는 관심을 일부러 만들 수는 없잖아, 본인이. 오늘부터 유독 좀 살펴봐봐. 괜찮은 사람이 있나. 남자로 생각을 한번 봐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라고. 새로운 사람은 안 들어오나요, 혹시? 본인이 이게 있어. 본인이 발로
발로 뛰어가면서 이렇게 다니잖아. 네. 근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남자로 보이더나?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소개를 받아. 본인은 그런 게 안 돼. 그냥 그게 있어. 왜? 일적인 부분은 일적인 부분으로 가려고 하고. 네네. 왜? 뒷소리 듣기 싫거든. 네네. 맞잖아. 네네. 구설에 들기 시싸이기 싫으니까 네네. 딱딱 일적인 부분은 일적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본인이 못 찾아. 눈에 들어와도 안 돼. 왜? 마인드가 확실하니까. 본인의. 네, 저는 공과 사는. 그러니까. 그러면 소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 야, 나 남자 좀 소개시켜줘. 이렇게 해봐. 왜? 본인은 부딪히는 분들이 남녀를 따졌을 때 남자가 더 많아. 그지? 네. 남들이 봤을 때 남자를, 남자들의 사업의 대상자들이잖아. 근데 지 머리 지가 못 갖고 있잖아. 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아, 쟤는 콧대가 높나 보다. 쟤는 결혼에 관심이 없는가 보다. 뭐, 딱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응?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야, 나 남자 소개시켜줄게.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지, 그 사람들도. 본인이 뱉어. 야, 남자, 괜찮은 남자 있으면 나 소개시켜줘. 그런 말 안 해봤잖아. 응, 네. 어, 초심상에서 안 해잖아, 또. 내가 이 얼굴 갖고, 어? 내가 그런 소리까지 해가야 돼? 뭐, 이런 마인드도 있잖아. 창피하고 솔직히 속에서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야. 창피한 거보다 자존심 상하는 거야. 본인이. 네. 맞잖아.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 해. 그게 답이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지. 신은 신을 부르고 귀신은 귀신을 부르고 조상은 조상을 부른다. 본인이 만난다? 그것도 신가물에 속할 거야. 아, 그 상대도요? 본인이 신이면 신사주를 만나겠지. 신의 팔자를 갖고 꼭 불린다 안 불린다 꼭 네. 우리네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야. 각 그 사람 역량이 그런 기운이 많이 돈다는 거지. 뭔 소린지 알지? 네. 네. 근데 그렇게 센 사람 저는 그렇게 센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근데 안 눈에 안 띄잖아. 본인이 신사주니까 그런 게 잘 안 띄는 거야. 오케이? 네. 응. 됐나 이제? 궁금한 거 다 됐어요?